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 개통식이 8월 9일 개최됐습니다. 별내 신도시에서 잠실까지 27분이면 갈수 있게 되는데요.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별내역에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2015년 착공 후 9년 만에 개통입니다. 아주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빨랐습니다. 여같은 혜택을 우리 경기 동북부 주민들에게 주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우리 경기 동북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와 동부 전체에 우리 대개발 비전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차질 없이 이런 교통과 또그 밖에 다른 주거 또 산업 유치 등의 혜택을 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의 노선입니다. 총 1조 3,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별내선은 하남선에 이어 경기도가 직접 사업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된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별내선 개통으로 27분이면 도착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단축은 도민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27분 만에 잠실까지 이어주는 이 철도 교통이 개통된 게 정말 교통의 혁신이라고 보여지고요. 2호선 잠실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는 오랑, 암사 그런 기타 지역들까지도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쁘고요. 별내선은 총 7개의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특히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심역사가 별내에서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에 우선 적용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심역사에는 CCTV, 반사경, 비상벨 등이 설치돼 각종 범죄와 사회적 재난에 대비했습니다. 사인물을 부착하거나 위험시 신고를 할수 있도록 안심역사 특화구역을 설치하며 안심역사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별내선은 12일 본격 운행을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4분에서 5분 내외, 평상시는 8분 정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이번 별내선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 동북부 지역을 잇는 교통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도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GTV 뉴스 한혜란입니다.